정의. 인공지능, AI는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이 가능하도록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의 원유라 불리는데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수십 테라바이트의 정형 및 비정형의 데이터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전 영역에 걸쳐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범위 및 분류. AI. 우선 AI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에 따라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스스로 사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컴퓨터 기반의 AI로 구글의 알파고나 로봇 청소기, 번역 시스템 등과 같이 수동적, 한정적인 지능 행동만 가능합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스스로 사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AI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강한 인공지능은 개발되지 않았으며 IBM에 왔으니 현재로서는 강한 인공지능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을 뛰어넘어 인간보다 1000배 이상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인 초인공지능은 30년 후쯤에나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형태별로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형 데이터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 예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스프레드 시트 등이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수집되는 정보의 형태가 정해지게 되어 한정된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패턴이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동시에 데이터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와는 달리 고정 필드에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하며, 실시간 정보 수집을 통한 폭넓은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빅데이터의 80% 이상이 비정형 또는 반정형 데이터이며, 이 데이터들은 정형 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들의 분석을 위해서는 비교적 복잡하고 수준 높은 전처리 기술이 필요하지만, 분석 방향에 따라 다양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분류. AI. AI는 기술에 따라 컴퓨터가 인간과 같이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그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인 인지 컴퓨팅. 확률적 모델을 세우고 비슷한 데이터셋과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가정 예측하는 기계학습. 인간 신경망을 모델화하여 새로운 데이터셋을 예측하는 기술인 딥러닝.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어 처리. 많은 데이터 가운데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고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하여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데이터 마이닝. 인간의 음성을 이해하여 컴퓨터가 다룰 수 있도록 코딩하는 음성인식. 컴퓨터를 통하여 도형, 음성, 문자 등을 식별하도록 하는 패턴인식. 컴퓨터가 실세계 정보를 취득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컴퓨터 비전. 특정 피사체의 이미지를 확인하는 기술인 이미지 인식. 마지막으로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구성하고 이용자가 실제 주변 상황,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게 하는 인간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인 가상현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 기술은 데이터 활용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빅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저장,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 빅데이터 시각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외, AI. 우선 AI에 대한 해외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I 분야의 선두주자인 미국은 리더십 유지를 위해 2016년 10월 연방정부의 7가지 AI R&D 전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인공지능 국가연구개발 전략 계획에서 11개의 세부 주제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정책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중장기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력을 어떻게 사회적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책과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AI 분야의 원천 기술 및 사업화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의 활용을 목표로 차세대 AI 발전 기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하여 중국은 2020년 AI 관련 사업 규모를 1조 위안 이상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10조 위안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인구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한 의료 상황, 풍부한 자금력과 많은 인구수를 바탕으로 딥러닝 연구와 음성 이미지 및 이미지 인식, 의료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경제의 부진 탈피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외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과 2016년에 미래 투자를 통한 생산성 혁명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일본 재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5년 12월에 발표한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AI 산업화 로드맵 등과 같이 4차 산업에 대응하는 일본의 미래상인 초스마트 사회, 소사이어티 5.0 달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단계적 R&D 정책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열린정부 지침인 데이터 거버넌트를 발표하여 오픈데이터 개방 포털을 통한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뿐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발표한 과학기술정책국의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는 빅데이터 기술 개발, 활용,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6년에는 연방정부 네트워킹 IT 연구개발 프로그램 산하의 빅데이터 협의체에서 빅데이터 R&D 전략을 발표하며 빅데이터 산업 부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무원은 빅데이터 발전 촉진을 위한 행동 요강을 통해 관련 산업의 법률, 법규의 확립 및 정부의 데이터 개방 등 빅데이터 산업 부흥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2016년에 발표한 빅데이터 산업 발전 계획은 생산 모델 고도화 및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는 데 빅데이터의 이용을 권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중국은 이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빅데이터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매출을 1조 위안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통계국은 텐센트 등 6개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정부 통계 데이터를 이용한 빅데이터 기반 공동 수집, 처리, 분석, 탐색, 기술 발표를 위한 표준과 통계 표준을 제정하여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소사이어티 5.0을 목표로 IoT를 이용한 빅데이터 수집, AI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제시했습니다. 2016년에는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을 제정하여 데이터 유통 및 활용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하였고, 14년부터 추진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오픈 데이터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 경제 활성화, 공공 서비스 향상 등의 목적 아래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내 AI. 우리나라는 2016년 AI를 포함한 9대 국가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AI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능정보 사회추진단을 조직하고 AI 개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술, 산업, 사회 측면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12개의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다음으로 빅데이터 국내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의 핵심인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8월 민관합동 빅데이터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민관합동 빅데이터 TF는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해 부처별 빅데이터 추진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능 정책과 규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주도 협의체인 오픈데이터 포럼을 운영하여 사회 현안에 관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상시 발굴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품질의 데이터 개방과 과학적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해 데이터 관리 체계 및 빅데이터 분석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업 이슈. AI 및 빅데이터 산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초연결, 초지능 및 융합화 기반으로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새 정부에서는 핵심 경제 성장 전략의 하나로 혁신 성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중소,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로 효과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스위스 금융그룹이 조사한 4차 산업혁명 국가별 적응도에서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7년 세계 경제 포럼의 네트워크 준비 지수, IMD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지수 순위를 종합하여 산정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비교 가능한 주요 국가 24개국 중 19위로 4차 산업혁명 준비 면에서 주요국들에 비해 뒤처져 있거나 신흥국의 추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부의 R&D 분야 예산은 2018년 예산 기준 1.5조 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관련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하는 부처별 예산은 비공식 집계 결과 2018년 예산안 기준 10조 5,416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차 산업 대응 R&D 전략적 투자 범위를 5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분야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며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투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는 응용 영역은 광고 서비스와 투자 분야이며 그 외 제조, 자원관리, 미디어 분야가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 추세가 향후 10년 동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 AI 시장이 2016년 248억 달러에서 2021년에는 827억 달러로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빅데이터 시장은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으로 16년 273억 달러에서 21년 65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요 산업별로는 제조업, 은행업 등에서 동기간 중 연평균 60% 이상의 초고속 성장이 예상되며 공공행정, 통신, 유통업 등에서도 19년 1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AI 시장 규모는 2016년 5,400억 원에서 연평균 19.8% 성장하여 2021년 1조 3,293억 원의 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1,070억 원이 투자되는 엑소브레인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 연간 총 3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3년 기준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3.6조 원으로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인 약 240조 원의 1.5%로 추정됩니다. 현재 국내 ICT 수출은 세계 시장을 6.7%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ICT 산업이 세계 ICT 산업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 10.7%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로 활발한 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1.3%가량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 고정과 중견 대기업의 투자 증가, 정부의 강력한 빅데이터 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보, 공공투자가 전년 대비 43.1% 성장한 998.6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어 빅데이터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2016년 3억 3,280만 달러에서 향후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연계가 이루어지며 성장세는 지속되어 2021년에는 11억 3,400만 달러로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 동향, AI, 인공지능 AI의 기술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범용 인공지능 플랫폼, 산업별 특화 인공지능 플랫폼의 등장으로 데이터 확보 및 선점 경쟁 심화로 인해 산업 내 사용자 중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진화의 핵심 동력은 딥러닝으로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인공지능 분야 내 최고의 연구 영역이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사물 인터넷의 확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막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 단계로의 진화 가능성과 확보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플랫폼의 시장 경쟁에 본격화가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나 오라클과 같이 많은 기업들이 산업 내 관련 기업과 M&A하거나 제휴해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가며 독보적인 위치 선점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 다음으로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규모나 속도가 아닌 다양성이 투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정보 도출을 위해 많은 정보들을 결합하게 되면서 이질적인 원본들에 대해 직접 라이브 연결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빅데이터 산업에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스파크와 기계학습이 빅데이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IT 관리자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석가의 70%가 하둡을 맵리듀스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에 이용되던 맵리듀스가 일괄 처리 중심이며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이나 실시간 스트림 처리에는 부적합하다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IoT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여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가 생산되자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에 호스팅된 광범위한 데이터 원본에 원활하게 연결하고 이를 결합하는 셀프 서비스 분석 도구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동향 1. 해외 업체 동향 AI 해외 대표 인공지능 업체들의 기술 개발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IBM,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인공지능 분야 핵심 기업들이 딥러닝, 플랫폼, 개인 맞춤화에 초점을 맞춘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 분야 해외 업체들의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IBM에서는 2009년 스마트 플래닛 전략을 발표하면서 일찍이 BAO 또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앤 옵티미제이션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통계 분석 솔루션 업체 SPSS, 데이터 웨어하우스 업체 네티자 등 140억 달러를 투자하여 빅데이터 관련 업체 24개를 인수하고 8천여 명의 BAO 컨설턴트를 확보하여 빅데이터 관련 토털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외 페이스북, 구글 등에서는 빅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 개발 동향 2. 국내 업체 동향. 인공지능 분야의 국내 업체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은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한 S-Voice 스마트 앱을 선보였고, 특히 자연어 처리 기술 특화를 통해 안정적인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디오텍에서는 의료 분야에 딥러닝이 적용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전망입니다. 그 외 쿨디, 유빅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타깃팅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빅데이터 산업 내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 살펴보면 데이터 솔루션은 예측 분석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예측 분석 컨설팅, 빅데이터 솔루션 사업, 교육 및 출판 사업 등 데이터의 컨설팅, 분석, 구축 및 운영에 이르는 데이터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루터 역시 국내외에 잘 알려진 하둡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서 빅데이터 관련 플랫폼, 기술, 솔루션 등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넥살, 사이람, 솔트룩스 등의 국내 업체들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그 산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AI, 빅데이터 분야의 국내외 업체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I, 빅데이터 산업 내 기술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I, 우선 AI는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살상행위가 가능한 킬러 로봇, 인간관계의 혼란을 야기할 섹스 로봇, 돌발 상황과 관련한 여러 가정이 요구되는 무인 자동차 등이 등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윤리 논쟁이 전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상황에서 올바른 알고리즘에 대한 고민이 이 윤리적 논쟁 해결에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단순히 업무나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신기술 소개 사이트 Make Use Of는 컴퓨터가 대체할 직업으로 콜센터 직원, 부동산 중개인, 작가와 함께 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과 같은 고소득 전문직도 포함하여 일자리 대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하둡이 현재의 단순한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에서 유연한 분석 플랫폼으로 발전되어 앞으로는 사용 사례별 아키텍처 디자인을 통해 하이브리드 요구에 부응할 것이고 사용자 특성, 질문, 양, 액세스 빈도, 데이터 속도, 집계 수준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조사한 뒤에 데이터 전략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최종 사용자가 빅데이터를 직접 활용하기 시작하며 셀프 서비스 데이터 준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사용자가 데이터 분석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복잡성을 더 줄이고 다양한 데이터 유형과 형식을 처리하려 할 때 셀프 서비스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는 것 또한 산업 내 중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카탈로그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셀프 서비스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 가치 있는 데이터를 탐색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메타데이터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류하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사용자와 관리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도출하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의 AI, 빅데이터 산업 내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정책, 산업, 시장, 기술 네 가지 큰 분류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AI, 빅데이터 산업 적극 지원 및 생태계 조성 노력, 4차 융복합 산업 대응 필요, 경쟁력 있는 분야 기반으로 기술 적용, 개발자, 사용자, 수요자의 협동 연구 과제 수립, 고령화, 핵가족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소비자 니즈에 부합해야 하는 우리나라 AI, 빅데이터 산업 현황과 중소기업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을 때 중소기업의 시장 대응 전략은 핵심 요소 기술 집약화 및 집중 지원 강화, 우수 고급 인력 배출 프로그램 강화, 목표 중심적 뇌융합 연구 지원 강화,
지원제도 정비를 통한 정부 지원체계 개선, 연구개발성과 확산 및 홍보전략 강화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 다섯 개의 전략을 고려하여 선정된 기술개발 테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을 분석하여 내포된 특성을 인식하고 패턴을 추출하는 기술이 기반이 되는 영상처리 시스템, 컴퓨터와 같은 자동수단을 이용해 인간의 음성신호로부터 언어적 의미를 식별해내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다양한 멀티 콘텐츠에 대한 상황 정보를 인지, 학습하고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 추천, 예측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인간의 인지 과정을 규명하여 인간 중심 사회를 구현하고 각종 인공물 개발에 적용 가능한 인지과학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기반 소프트웨어, 복수의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동하여 편의성을 위한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브로커링, 공간의 구애 없이 확장 가능한 컴퓨팅 자원을 사용한 양에 따라 지용을 지불하고 이용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OS 레벨의 가상화로 도커로 대표되는 가상화, 컨테이너 등 총 8개의 품목이 AI, 빅데이터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시장성을 갖출 수 있고 개발 가능한 기술 개발 테마로 선정되었습니다.